이것도 가져가야지 오늘. 그거? 그 짧은 뭐야? 뭐야 짧고. 네? 이것도 가져가. 이거 앞뒤로 움직인데 이거.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국입니다. 네, 내가 공주 형이요. 안녕하세요, 안씨요. 왜 거기로 와시오? 아니 소 뜨거워서. 네. 이 차가망 칠려고 하는 게 지금. 차가망이요? 뒤져 뜨거운. 뒤져. 아니 소가 뒤져면 안 되지. 봐봐. 마음에 들어? 아이 잘 됐어요. 이것도 형님 혼자 하시려고 하루 종일 일입니다. 작년에 혼자 하셨대요. 근데 아씨랑 사회하니까 뭐 한 시간 했나? 뭐 했나 아씨? 근데 우리 아저씨가 날다람쥐라 금방 다람쥐 다람쥐 우리 형님 일단 제가 펭귄. 아씨 아이고 막도 했고 산에 보니까 진달래 해있네. 찔레하고 저 어떻게 먹으려고 화전 먹어봤어. 화전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 빗었던 어린 시절이. 아저씨 형 일로 와봐. 아저씨 형 머리가 그래도 있네. 줘봐. 나는 아니 머리지. 아니 어떻게 나오나. 여자였으면 얼마나 이뻐. 이거 쓰고 가만히 있어. 꽃도 아예 자기 쪽돌이 쓰는 것 같으면 뭐요? 아이 왜? 뭐 동막골 만들라고요? 해봐 어디 동막골? 동막골? 꽃이 이거 봐. 여기 밤은? 지금 공주 아직 밤이 있네요. 밤. 이야, 나 이거 튼실하다. 튼실하네. 어서 이거 다람쥐도 안 먹네 배. 이거 봐 이거. 여러분들 실내선 전 아마 이건 세계 역사상 역광 채널에서만 이게 나올 거예요. 처음일 거 있어? 실내선 전 들어봤어 아저씨? 처음 해보는 거지. 이제 실내선이 항암에 좋고 탈모, 머리털, 당뇨. 당뇨? 이게 아주 여러 가지에 좋더라고 찔레. 아니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뭐 해준지는 모르지 내가. 이게 그냥 먹어도 고소해. 아 이게 찔레 저기하고 비슷하게 찔레 나오는 거 있지 그거. 뜨끈하고 고소해. 한 거 옛날에 많이 저기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저기 했잖아. 학교 다닐 때 찔레 많이 따 먹었잖아. 먹어봐 씨. 똑같네 그 맛이네. 그 맛이요. 언제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 이거 비늘하고 얼마나 예쁜 줄 알아 이거? 야, 아니 이게 야, 이거 형님 의자네. 들어봐 한번 얼마나 예쁜가. 아유, 씨, 끔찍하다. 야, 야, 이거 내가 다 들어서 기름 줘. 이거 형님이 들었다고요? 그려. 이거 못 들어 이거? 월 포크레인 자국이 있구만. 힘드신데 만두하고 막걸리 한 잔 하시죠. 아, 그렇지 좋지. 공주 오면. 형님 보면 난 공주 알밤 왕밤주가 생각나요. 이거 상곡에서 나는구만. 여러분 진짜 이 술 맛있더라고요. 공주밤. 네. 형님 지붕계량 오늘 했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전 제가 우리가 아저씨들이랑 둘이 전 만들어 드릴게. 네. 야 맛있다. 형님 그 모자가 보실래요? 7,000원? 네. 아까 아저씨 건 3,000원? 네. 3,000원짜리 가볼까? 아유, 형님은 7,000원짜리 쓰고 아저씨는 3,000. 아니 비싼 걸 써야지 쓰려고. 아유, 7,000원짜리 줘야지 어떻게? 똑같은 걸로 해야지 형님. 아유, 참 머리가 안 맞아. 머리가 뭐야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 이게 귤이 아니야 띵깡이라고. 띵깡.
땡깡인가, 땡깡인가. 땡깡 논다고. 그냥, 그냥 드시는 거다. 껍질까지. 왜 이렇게 다 까내비졌어? 뜰보, 뜰보. 한번 드셔보죠. 이걸 어떻게 먹어? 아, 드셔보죠, 한번. 우리나라 껌. 우리나라 껌? 네. 껍데기 때 드셔야지. 왜 이렇게 껍데기를 먹어? 어때요? 난 다 버렸지. 어머, 아유, 바닥에 그냥 노랗구만 또. 씨도 먹어? 네, 씨도 먹어야지. 아이, 맛 이상하네. 씨 먹으니까. 씨는 깨물지 말고 삼켜요. 아, 이상하네. 씨는 왜 씨 배 먹은데? 씨를 어찌 먹어? 어, 형, 씨. 씨도 먹으라며. 아, 자기는 뭐, 먹고 나는 먹어. 어, 왜 뱉어? 이게 화장 반죽은 이제 너무 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우라가 누르는 거 걸로 또? 아 이게 이거 이제 그래갖고 이걸로 누르는 게 아, 아저씨는 거기 꽃이나 잘 이쁘게 나 이렇게 편하게 나는 이, 아, 이거 요거 나 속편 이런 거 잘 만들어 그래,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엄마가 야 너는 이쁜 색 씻었다 진달래 먹고 화전도 먹고 야 이쁘다 이쁘지? 기름을 자 남자들이 별걸 다 해봅니다 진달래꽃 아름다다 전에 뿌리오리다 그렇지 영병의 후라이팬에 그러면 내가 반죽해줄게 이번에는 저기 뭔지 아시? 아, 이번에는 제가 개발한, 예,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 세계 최초로, 어이구, 찔레 나무 순. 아이고, 비주얼 좋다. 찔레 나무 순과 진달래가 만나다. 이게 서로 어우러지면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돼. 쑥버무물이라고 알아왔어요? 옛날 쑥버무물이. 많이 해먹었지. 이거 보니까 쑥버무리 생각이 나네. 야, 근데 이렇게 이쁜 게 되네. 여기다 진달래까지. 여기, 찔레나무 순입니다. 그 다음에 진달래. 이거, 와, 네, 분홍색은. 이거 됐습니다. 야, 씨, 먹기가 아파. 이게 뭐, 뭐라고 했지? 화전. 화전. 화전 아. 미니아리야, 화전. 화전. 화나서 먹는 전이 아니라 꽃화. 꽃, 꽃 들어서 꽃화, 화전. 진달래꽃. 아저씨가 이거 이제 나머지 이야 이거 맛있겠다 이게 아마 참으로 인터넷 아무리 들여봐도 찔레나무 순 전은 없더라고 근데 찔레나무 순이 그렇게 좋다는데 여기 전을 만들어 먹으려고 이야 쫄직을 보글보글 예, 찔레나무 순전입니다 찔레나무 순전 자 좋네요 오늘 봉제에 와서 형님 일 도와드리고 이다 자 어디 할까요? 뭐 하려고요? 드릴 겁니다 야, 또, 야, 다시 뭐, 한번 뭐 주방장 한 거요? 아유, 아유 재밌다 마지막 이거 봐 다시 야 기가 막혀 오, 야. 야 나도 한번 해봐 해봐 나 이리 떨어지 못해 다시 또 하면 되지 어떤 저한테 한번 해보고 싶네 나도 해? 해봐도 돼요? 어! 어이구, 아저씨가! 대박 살라. 아, 아저씨가, 야, 나 왜 이런 거 한번 가져와? 어이구, 씨. 아, 먹겠어. 아저씨. 아저씨가. 어디 봐. 아, 뜨거. 진짜 맛있어. 전 중에 이렇게 맛있는 점 처음 보는. 그죠? 응, 진짜 맛있어. 이게 찔레나무 순전인데요. 이야. 이거, 아, 뜨거. 특허내야겠어, 특허. 이거 특허내야겠네, 진짜. 야 이거만 보면 누가 전 이름 맞추었어, 그지? 그니까. 뭔 거야? 우리 형이 오시냐? 빨리 드려봐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형이, 이거 야. 드시고, 네. 이거 맞춰봐. 무슨 전인가? 이거? 진짜 이런 전 처음 먹어보래. 뭐라? 기가 막히죠? 맛있어봐, 이래. 누가 만드는 거? 어, 우리 부인 만들었지. 어, 진짜 맛있죠? 응. 얘가 갖다 팔을 뒤집었네. 진짜 이 전은? 응. 어, 진짜네. 시장에 갖다 팔어, 만들어.
누가? 아, 작가님 정원. 만 원씩 하면 되니, 만 원씩. 야, 나 이런 맛이 날 줄 몰랐네. 형님, 이게 찔레나무 순전이요. 아저씨 하나 먹어봐. 아, 어려워하지 말고. 아. 어때요, 형님? 맛있다. 아니, 꾸소 갖다 이렇게, 이제. 어? 꾸소 갖다 이렇게 마, 해놨어. 야, 화전도 화전이지만. 아니, 이거, 찔레나무 순. 형님, 그지? 아니, 이게 누가 먹어봤어, 이거? 이거요? 펌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펌. 진짜? 내가 패드에서 펌이 하는 거. 이거? 꺾어내려고. 화전도 해드릴게. 야. 야, 이거 다 나왔지? 야, 저거 맛있겠네. 저 파밭이네, 완전. 쭉 파밭. 파밭. 원래 파젓이 저렇게 붙이는 사람이 어딨어? 글쎄, 난 모르겠어. 우리 아저씨의 스타일. 아, 외가닥만 넣어야지. 그죠? 파를 익혀 먹으려고 그러나, 글쎄. 파만 먹어도 배부른 건데. 아이고, 고기는 이쁘네. 가세고? 아, 이렇게 먹으면 좋겠네. 화전 겁나. 아이, 입이 안 들려. 정말. 웬 또 카메라를 또, 아우, 다, 아이고. 들어갔다 나오네. 이게 피자 마루. 진짜 맛있어. 더 맛있어, 이제? 야. 한번 드셔보세요. 이 피자 화전이구만. 향하고 식감이 죽여. 자, 여러분. 오늘, 찔레나무 순전, 화전, 파전, 세 개 했는데, 아저씨, 뭐가 아까, 솔직히 얘기야. 찔레나무 순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화전이 먹어보세요. 맛있어. 솔직히, 이게 다 먹어보면 다 맛있는데, 이게 최고 맛있네. 이것도 맛있는데, 삐까삐까해. 특허내려고 하는데, 그냥 찔레나무라고 해야지. 그래, 찔레나무야, 그냥. 그만 보자. 형님, 뭐가 맛있어? 어? 찔레나무? 비슷하게. 찔레나무? 뭐요, 이렇게 따가는 찔레나무. 찔레나무, 여기? 네, 그게 맛있죠. 그거 엄청 맛있네. 형님, 다음에 또 해드릴게. 나는 그거 왜 따나, 그랬더니. 이렇게 고추를, 야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 우리 형님이 이게 3,000 평이라고 했죠, 형님? 네. 3,000평. 500평에다 이거 심어요? 응. 맞아.